네, 잭스키스의 폼생폼사 듣고 왔습니다. 이 노래 제목이 원래 폼생폼사가 아니라면서요? 예, 원래는 민주주의였습니다. 어, 민주주의요? 예, 민주주의인데 여러분 예.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, 보수주의 이런 게 아니고요. 예. 그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이름이 민주였습니다. 아, 민주를 주의해라. 예, 민주를 조심해라. 민주주의. 민주주의. 예, 그래서 예, 야 예, 재밌다 재밌다. 예, 예. 이거 랩메이킹을 또 누가 했어요? 바비킴. 야, 당시 바비킴이 이 노래. 그 당시에 바비가 저희 쪽 그 재키 앨범 진행할 때 랩메이킹을 예. 거진다 해주셨었고 은지원 군이 바비 어떤 그런 랩하는 걸 보고서는 예. 래퍼가 되겠다 본인이 좀 힙합 쪽 음악을 가는 데서 좀 아주 영향을 많이 끼쳤죠. 당시에 그 잭스키스 얘기하면 사실 또 H.O.T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라이벌 구도. 그렇죠. 아, 대단했죠. 사실 네. 근데 라이벌이라고 하지만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. 최승호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렇죠. 동반 상승 효과라고 네. 매스컴에서 이렇게 플레이하기도 좋고 네. 여론에서도 또 이제 거기를 또 한 사람만 집중하는 것보다도 네. 두 사람을 서로 부각하면은 또 네. 대중들은 또 재미도 있고 누가 뭐 했는데 뭐 네. 했다 이런 게 의도적인 게 있었나요? 어때? 저 그래서 저 거기 계신 분 그 분한테 네. 고맙다고 이렇게 밥도 얻어 먹고 등도 또닥여 주고 그러셨어요. 그분이라는 분은. SM 그렇죠 예예예 예. 이승만 회장님 예예예 예, 예. 그러니까 사실 서로 그게 우리가 볼 때나 팬들이 볼 때 라이벌이고 막 사실은 그 팬들 입장에서 완전히 서로 막 완전 적이었어요. 근데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라이벌 구도를 만들다 보니까는 되게 이제 고마운 점도 있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 공연 현장을 가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계란 후라이였습니다. 왜요? 그 당시에 이제 H.O.T 팬이 하얀색이었고 네. 저희 재키 팬이 노란색이었거든요. 아~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란을 딱 풀면은 네. 노른자가 이렇게 고 바운더리로 이렇게 흰자가 쫙 퍼져 있잖아요. 네. 딱 고 비율이었어요. 아, 비율이. 예, 딱 고 비율. 그래서 딱 계란 후라이. 달걀 후라이 딱 고 비율이었습니다. SM에서 3인조가 나오면은 네. 대성에서는 4인조가 나오고 그렇죠. 그리고 네. 비율이 아주 적절하게 잘 그러니까 분배된 것 같아요. SES, 네. 핑클, H.O.T, 잭스키스. 그 비하인드는 네. 나중에 온 따로 특집을 해도 될 정도로 얘기할 게 많죠.